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을 심심치 않게 보거나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진 발생했을 때 또 등산 캠핑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덜컹덜컹 집이 흔들려요. 인기 드라마 시청 중. 갑작스런 지진 발생.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식탁이나 책상 밑과 같은 피할 곳이 없다면 쿠션, 방석, 베개 등으로 욕실에 있을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대야 수건, 목욕가운 등으로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창문이나 물건이 깨져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것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발 신어야 한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때는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면 손잡이를 잡고 앉아있다가 침착하게 벗어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갔었을 때는 가족, 지인, 이웃 등 청인에게 알려 119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때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좌석에 앉아 대기하고 가방 등 소지품을 활용해 몸을 보호합니다. 겁먹고 당황한 사람들이 우르르 출입문 쪽으로 갑자기 몰리면 사고 날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의 안내대로 침착하게 움직이는 청인들을 따라 대피합니다. 운전 중일 때는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재난 문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피를 요할 경우에는 열쇠는 꽂아두고 문은 잠그지 않은 채 도보로 이동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는 손잡이나 기둥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출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는 돌이나 바위가 굴러 내려오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평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자에 따라 행동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진 발생 시 어디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농인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 후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